봉봉아, 봉봉이 얼른 자. 얼굴. 엉어처럼 자. 엉어 얼마나 편해 보여, 지금. 세상에서 이렇게 편안한 강아지는 없지. 오랜만인 것 같아, 진짜. 오늘은 언니가 운전해서 가요. 귀여워. 봉봉이 많이 짚고 있어. 야, 엉아, 너 울지 마. 귀여워. 귀여워. 야, 오늘 날씨 너무 좋아. 오늘 놀러 갔어야 됐다니까? 어머, 누나. 비트박스야? 응. 상이 근데 털 너무 적어갖고 옷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이쁜데? 너 옷 안 입었어? 옆모습 보여줘, 띠자. 입었다고 방금 숱 돌려준 것 같았어? 그랬어? 일로 와봐, 탕. 누나 돈돈 댄스 중독됐나 보다. 탕아 시크한 척 하고 있지만 기다리는 바짝 좋아하는 중. 여러분 저 손 보여드릴까요? 좀 아직도 그렇긴 한데 일주일 만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아이고 봐봐. 아니 언니가 옷을 샀는데 여러분 봐봐. 아이 기다려봐. 아니 이뻐보게. 아 옷이 너무 웃긴 거예요. 이 생긴 게. 아니 옷이 웃긴 게 아니라니까. 이뻐서 샀는데 대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야. 봐봐 이렇게 생긴 옷이거든요. 근데 딱 몇살짜리 좋아. 뭐냐? 야 일로 와. 깝추지 마. 네? 어 예쁘네. 봐봐. 오 예쁜데? 내가 샀는데 네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. 사이즈가. 이거 봐. 마음에 들면 줄게. 촉감이 진짜 좋아. 아 진짜? 어 아싸. 마음에 들면 줄게. 이거 봐. 쭈쭈를 안 입었는데. 쭈쭈 안 입어도 돼. 그래? 많이 안 비치더라고. 이건 뭐야? 어? 아 디테일이야 그냥. 뭐 아... 이렇게 생긴 거야. 단추를 잠궈 입는. 아, 특이하네. 특이한 디테일이 이렇게 있고. 내가 지금 쭈쭈를 안 입어서 좀 그렇지만 이런 옷이에요. 내가 입어볼게. 언니는 이런 편한 바지를 5도 5억 개 사는 게 꿈인가 봐요. 헤헤 가자. 아니 뭘 해? 맨날 두 개씩 사? 너랑 혹시 같이 입으면. 아, 됐어. 내가 품으면 두 개 품고 아니면 너 하나 주려고. 아, 두 개 품으면 땡큐고 하나 주면 그것도 행복이니라? 응. 이거 화이트도 샀거든? 응. 화이트에 그냥 이거 입는 게 더 깔끔하고 분해나 보이지 않겠어? 이쁘네. 집이 배경이 지금 빨래 널어서 좀 에러긴 한데. 한 번만 더 와봐. 언니가 요새 돈 안 쓴다고. 응? 한 달 금욕적인 생활을 했지.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면 쇼핑을 진짜 안 했거든요? 근데 갑자기 택배가 막 우수수 와 있는 거야. 깜짝 놀랐잖아. 계절이 바뀌니까 또 헉, 이거 바지 너무 예쁘다. 그거 해자. 잘 어울린다 너한테. 이거 편집했는데 언니가 지금 패션 유튜브 하기 싫다고 지금 제가 컷편집 다 해놔줬거든요? 근데 지금 안 올리고 있어. 자막 달기 싫다고. 아니 자막 달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. 그냥 나... 네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거지. 어, 그냥...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아니 전기장판 넣자마자 선풍기 꺼냈어요. 날씨가 무슨 동남아야. 너무 덥고 습해. 계속 비 오고. 이런 거 무슨 기후라고 어? 했는데 몬순. 비가 올해 많이 오는 것 같아. 오늘? 아니 올해. 그리고 맨날 주말마다 와. 나가서 순댓국을 사왔어요. 언니는 한솥 먹고 싶대서 한솥이랑. 배가 고프니까 손이 급한데 국물 튀는 건 스트레스 같아. 어떻게 나도 내가 제어가 안 돼. 순댓국 양이 진짜 많다. 아 비빔밥 먹고 싶어. 공깃밥이 600원밖에 안 하는데 진짜. 야 나 여기 국물 두 숟갈만 넣더라. 부드럽게 어. 먹고 싶어. 되나? 간 되나? 당면도 들어있어. 설렁탕이야? 거의 뭐 실하네.
이거 그리고 제가 신기했어. 응. 그거 얼마 얼마? 야, 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을까? 그러니까 심각하지. 어. 내가 봤을 때 우리 세자리는 세계서열 영이야. 세계서열 영. 응. 반휘열이다. 일진짱이야. 일진짱이다. 외모로 막 깡패 다 씹어먹어. 오, 만져줄까? 좀 갈렸어? 어, 막 이래. 좀 나. 어제 발톱 깎아서 지금 발톱이 상당히 날카로운. 예민해. 어, 가지마. 아니야. 미안해. 어, 누나 그냥 상황 설명을 한 건데 발톱 얘기하니까 자지러져가지고 막 갈라고. 어, 그랬어? 어, 누가 그랬죠? 누가 그랬죠? 그랬죠? 누가 속상하게 그거 얘기를 했어. 볼드모트처럼 말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. 아, 갔어. 어제 빨래했어요, 여기다가. 으쭈으쭈 했죠요. 빨래를 늘 여기다 널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집이 지저분합니다. 저 혼자 운전해야 되는데 얘를 있으면 조금 정신 사나워서 안 될 것 같아. 김봉이가 좀 진상이잖아. 김봉이를 케어할 수가 없어. 안녕, 나갔다 올게요. 너무 무섭다, 맞지? 이거 어제 산책 나갔는데 어떤 개가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흙 묻혔어. 이거 새 바지인데. 빤 지 얼마 안 됐는데. 와, 여기 진짜. 와, 진짜 여기 아비규환이 있다. 차들이 막 와. 아, 정신없어. 어, 롤스로이스 저거 칼치기. 진짜 어떡하지 저거?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롤스로이스가 앞에 이렇게 칼치기를 했어요. 어떻게 생긴 롤스로이스면? 저 보이세요? 엄청 큰 거? 조금 떨리지만 할 수 있습니다. 안전운전 하면 될까? 원래 오늘 미용실을 가려고 그랬거든요. 비가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차를 타고 갈까 했거든요. 집이랑 안 멀지만은 뭔가 걸어가긴 좀 멀어요. 1.5km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늘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. 그 정도 거리는. 차를 그럼 가져가야겠다 해서 이렇게 봤는데 발렛이 3,000원이래요. 그래서 괜찮네 하고 차 가져가야겠다 했는데 알아봤더니 5월 1일부터 발렛비가 올라서 5,000원이라는 거예요. 근데 자전거 타고 가면 공짜로 되고 그냥 할 수 있는데 5,000원 좀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비 안 오는 날을 바꿨어요. 아, 지금 왼쪽? 머리가 지금 그때도 말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? 한 이 정도? 일자로 자르려고요.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얘기하는 게 옆에 언니 있으면 약간 부끄럽거든요? 근데 혼자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해야겠다 오늘 가면서. 저랑 수다 떨어요?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? 제가 요즘 꽂힌 노래가 저 약간 걸 신나는 노래 좋아하잖아요, 여러분. 있지 마피아랑 스테이시 에이셉이랑 스테이시 아 그 또 뭐 하나 있는데 던던 댄스. 제가 이제 왕초보에서 왕 정도 뺀 것 같아요. 초보? 이제 많이 안 떨려요, 혼자 운전해도. 제가 내비 초행길은 내비를 잘 못 본단 말이에요. 길을 못 외우는 게 아니고 내비를 잘 못 봐요. 어, 여기 아닌가? 여기 아닌가? 어이,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. 아, 길이 너무 약간 긴장됐다. 오늘의 목표는 빨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안전운전. 생각보다 얌체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진짜 조심해야 돼, 운전할 때. 내 차선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넓게 봐야 돼. 이래놓고 사고 나면 되게 웃기겠다. 여기만 안 가. 차를 사고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. 여기 계기판? 여기서 아, 한쪽 뒷바퀴만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왜 그러지? 하고 있는데 뭐 주행하는데 큰 문제 없길래 여기 못 뜨는 것도 없고. 근데 순댓국 산대 바로 앞에 기아 수리센터가 있어요.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정도 차이 나면은 한번 점검 받아야 될 것 같다고.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아,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시간 되면 이따 한번 기아 가보려고. 껴들어라, 들어와. 여기 꽃 되게 예뻐요. 장미철인가 봐요. 이뻐지더라고요. 예쁘다. 핑크색 장미 보이세요? 이렇게 당장 필요한 만큼만 조금 찾았고 일단 다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. 꽤 오래 걸리네. 5시 11분에 도착한다고 일단 써있는데
얼마나 걸리나 봐야겠죠? 이게 주말까지 원래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하루 이틀 빨리 해주시길래 금요일날 촬영을 잡았거든요. 주말에는 또 일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딱 그 말씀해주신 날 이게 완성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작은 사이즈 먼저 된 거 있으면 가져가겠다 촬영해야 된다 했더니 그 먼저 가져가라 하셔서 내일 모레 찾으러 오기로 했어요.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은 이제 촬영해야 되고 토요일은 사촌 언니 와서 케이팻 다음 주 가니까 이제 옷을 미리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. 언니 좀 맛있는 거 먹이고 같이 포장 도와주기로 해서 사촌 언니랑 언니랑 저랑 셋이서 포장 싹 하고 일요일은 또 이거 픽업 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일요일은 저 그냥 머리 잘라야 될 것 같고 월요일 날도 픽업하고 화요일은 또 경찰서 갈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상희랑 봉봉이는 케이팻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냥 왜냐면 봉봉이가 호출을 자꾸 얌얌해가지고 두고 가기 조금 불안해가지고 제가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봉봉이를 데려가 보려고 수요일날은 강아지들 미용을 또 해줘야 돼요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미용해주고 목요일날은 이제 케이팻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꾸밀 수 있게 전날 이렇게 열어놔줘요 그러면은 가서 그날 꾸며야 되고 뭐 금, 토, 일 이렇게 3일 동안 케이팻 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신없다 귀여워 우비인데 요런 색이랑 귀엽죠? 요렇게 귀엽죠? 이거는 각인도 돼 있어요 저희 이것도 따로 만들어서 짠 공기압이 정상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있었어 화내지만 이거 입혀보려고요 입어보자 귀여운데? 귀여워 라지는 크다 들어오는 길에 노티도 들려서 내일 모델 친구도 주려고 케이크 좀 샀어요. 케이크. 혹시 냉장고 냄새 뱔까봐 한번 비닐에 쌓아놔야 될 것 같아. 이 스마일 있죠? 이거. 이렇게 생긴 케이크 있어요. 노란 색깔. 그거 하나씩 해서 세 개 샀어요. 내일 비 온 데서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는 게 고맙기도 해가지고. 3개 왔어요. 제일 큰 거 먼저. 미역국 해 먹으려고 국거리용 소고기 샀고 다진 마늘 다 먹어가지고 다진 마늘도 샀고 제가 부대찌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부대찌개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언니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. 밀키트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저는 핸드폰 케이스 샀거든요. 이런 클리어 케이스 여러 개 샀어요. 한동안 어프어프 매장 가서 산 거 잘 썼거든요. 질리는 거예요 이제. 이거를 해서 그립도 붙이고 다니는 거 여기 그립도 있는 게 편해가지고 표면을 한번 닦고 예쁘다 그냥 안 낀 것 같은 이거 그립도 사실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가는 게 편하거든요 한 이쯤에 근데 가운데 달아야 예쁘니까 좀 예쁘게 답니다 예쁘게 예쁘대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그립도 그리고 이거는 헤어핀 하는 거 그거에 필요한 걸 샀어요 이렇게 생긴 그냥 저희 행택 이번에 바꿨거든요 이걸로 이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핀이랑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거 했어요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려고 샀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있어? 미클 오늘 촬영 있어서 촬영 가는데 처음으로 애들 두고 가요 어떡해 아니 어떡해
여기 꼬리꼬리예요. 촬영을 무사히 했는데 진짜 정신없어서 못 찍었어요. 그 동영상은 이제 나 앞머리 자를까 말까 일요일날. 앞머리 잘라. 자를까? 앞머리 귀엽지? 앞머리 자르면 있으면 귀를 먹어. 순댓국 오늘도 사왔어요. 배고픈데 시간이 없어요. 밥 해먹어. 당근 마켓에서 카트 있잖아요. 카트가 필요한데 그거 직거래 하고 왔어요.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 움직이겠어. 이거 보세요. 날씨가 엄청 괴싸요. 언니가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데리러 왔어요. 나 지금 이꼴로 나왔잖아. 세수까지 싹 하고 언니 일 갔을 동안 저는 집 좀 치우고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언니가 아프다고 막 그래갖고 데리러 왔는데 산이 동봉이 데리고 나왔더니 산책 간다 그래서 한강 가요. 집에 왔는데 아무튼 너무 심란하거든요. 기분이 너무 안 좋지만 배는 고프더라고요. 이제 뭐 전기 통닭구이를 한번 시켜봤어요. 요 안에 밥 들은 거. 전기 통닭구이랑 이건 리뷰 이벤트 한 데서 이거 이런 거 받아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날개에서 반딱반딱 윤나. 바라본 지구가. 아 맞아. 내가 무슨 옛날에 찌리찌리 진짜 많이 했는데 찌리가 이거 베른으로 돼 있어. 이불 샀어요. 고봉이랑 잘 어울린다. 이거 마틸라? 여기서 이불 사니까 좋더라고요. 저는 아주 귀여운 요런. 이거는 허금이라는 거고 이거는 패드. 이거는 이불. 이게 이불, 이게 베개 커버, 이게 패드. 까볼까? 오, 2% 올라. 너무 귀엽지? 마음에 들어? 응. 귀엽다. 공부아, 이리 와. 공부아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뭐 어때? 이거 누나가 봉봉이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. 조금 촌스러운 듯 귀여운 느낌? 안 촌스러워. 봄에 어울리는 느낌. 뽀짝. 뽀짝. 이거는 벽에 커버. 벽에 커버도 또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세트, 세트로. 얼마였지? 7만 원 정도. 7만 원 정도였고 봉봉이 크기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 이게 큰 베개인데 봉봉이 이만해요. 베개를 반 접은 거를 옆에 놓으면 이만하지. 한 번 더 접으면 되겠다. 딱 그러면 이만하지. 봉봉이 이만해요. 가려지지? 싹 가려지지? 꼴 튀어나왔어. 싹 가려지지? 응. 이렇게 베개 커버도 이렇게 같이 오고 이게 약간 광택감이 있고 약간 시골 이불 느낌이야. 그런 면이야. 저는 여름에도 이런 도톰한 이불 덮는 거 좋아하거든요. 막 너무 얇은 이불 덮으면은 몸에서 자꾸 흘러내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차렵 이불 좋아해서 차렵 이불을 그냥 샀어요. 패드 약간 제삐또라. 이거 그냥 세트로 된 거 산 건데 이렇게 색깔이 약간 그러네. 보니까 되게 두툼한 패드가 왔어 이번에. 겨울 이불 같다. 질이 좋아. 좋다. 미끄럼방지도 다 돼 있어. 빨아서 써야 되지 않을까? 이거 어떡해. 도망갈래. 나부터 갈게. 도망가자 봉봉아. 봉봉아 들어가자. 봉봉아 우리 도망가자.